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플의 맥북이 있다고 한다면 윈도우 기반 랩탑 중에 맥북이라고 불리는 제품도 있습니다. 고성능의 심플한 디자인 그리고 비싼 몸값을 자랑하지만 나름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랩탑 바로 레이저 블레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저 블레이드에서 자주 보기 힘든 라이젠을 탑재한 모델을 살펴볼까 합니다. 레이저 블레이드 14, R9, Gen 4, R3080Ti, QHD 모델입니다. 자, 그럼 제품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익숙하시죠? CNC 알루미늄 바디로 블랙 컬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쪽은 좋게 말하면 블레이드 아이덴티티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다르게 본다면 디자인이 고여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익숙한 디자인, 뭐 나름 친숙하네요. 상판 중앙에 레이저 로고가 자작고 있습니다. 로고는 백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사용시 조명이 들어오는데 필요에 따라 끌 수도 있습니다. 야외에서 어그로 끄는 거 싫어하는 분들은 네, 끄면 되겠죠. 이 모델은 14인치급 모델로 최근 랩탑 트렌드 기준으로 본다면 작은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인치급 고성능 게이밍 랩탑이라고 하면 흔하진 않죠. 자, 제품 무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상 1.78kg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측에서도 스펙과 동일하게 측정되었습니다. 230W 출력의 어댑터는 슬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전원 코드와 함께 할 경우 755g으로 무게가 측정됩니다. 따라서 랩탑과 어댑터 모두 휴대할 경우 2.5kg 정도의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휴대성은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제품의 간단한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는 8코어 16스레드의 AMD 라이젠 6900HX가 탑재되었습니다. 메모리는 16GB 용량의 DDR5 4800MHz가 탑재되었고요. GPU는 엔비디아 GeForce RTX 3080Ti, 스토리지는 1TB 용량의 PCI Express 4.0 NVMe M.2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4인치 2560x1440 QHD 대상도 165Hz 주사율의 IPS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입출력 단자는 좌측으로 전원 포트와 USB 3.2 Gen2 A타입 포트와 USB 3.2 Gen2 C타입 포트 그리고 오디오 콤보 포트가 있습니다. 우측으로 USB 3.2 Gen2 C타입 포트와 USB 3.2 Gen2 A타입 포트 그리고 HDMI 2.1 포트가 있습니다. 썬더볼트 포트가 없는 건 아쉽지만 이 정도면 USB 포트는 잘 갖춰져 있네요. 자, 스펙만 두고 본다면 무난합니다. 하이엔드 고사양 게이밍 랩탑 기준으로 봤을 때 RTX 3080Ti를 제외한다면 뭐 나머지 사양 부분은 엄청나게 튀는 사양은 아니지만 그냥 무난한 사양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키보드의 경우 펜타그래프 방식의 랩탑용 키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크로마 RGB를 지원하기 때문에 화려한 조명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키감은 딱 펜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키 배열이 촘촘한 편이라서 이거 좀 사용하다 보면 호불호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터치패드는 넓은 사이즈를 가졌는데 글라스 터치패드가 적용되어 있어서 사용감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사운드는 THS 스페셜 오디오 공간음향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랩탑 기준으로 보면 출력되는 스피커 음질은 좋은 편입니다. 게임을 할 때는 팬 소음이 살짝 걸리긴 하는데 사프리 중요한 게임의 경우는 헤드셋을 사용하는 게 네, 좋을 것 같네요. 레이저 블레이드 랩탑은 디스플레이 성능이 상당히 좋은 랩탑 중 하나인데요. 패널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면 색상 전역은 sRGB 100%, Adobe RGB 88%, DCI-P3 99%, NTSC 86%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작업성과 게임 그리고 영상 시청에 상당히 좋은 색상 전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패널 밝기는 337.6니트로 측정되었습니다. 랩탑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밝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색상 정확도는 최소 0.34, 최대 3.50, 평균 1.60으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작업 및 게임 그리고 영상 시청 등
두루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품의 성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테스트 결과는 제가 기존에 리뷰를 했었던 블레이드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냅벤치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멀티스코어 12,821점, 싱글스코어 1,494점이 나왔습니다. PC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게이밍 쪽 수치는 3080Ti를 탑재한 다른 블레이드 모델들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노란색과 회색 그리고 오렌지색은 생산성이라든지 콘텐츠 제작 성능 등 뭐 작업 성능을 나타내는데요. 12900H 탑재 모델보다는 낮게 나왔고요. 12800H 탑재 모델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고성능 CPU와 고성능 GPU를 탑재한 고급 랩탑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또 게임도 잘 돌려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랩탑이라는 성격상 제품마다 단순하게 스펙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좀 있습니다. 전력 제한 여부 또는 발열에 따른 스로틀링 발생 등 여러 변수로 인해서 단순 스펙 비교와는 다른 테스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이참에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3D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를 여러 개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PC마크에서 게이밍 쪽 수치는 좀 높게 나왔는데 오히려 3D마크 점수는 상대적으로 약간 밀립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 점수가 높은 건 아마 라이젠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2점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타임스파이 점수만 두고 본다면 동일한 3080Ti이지만 낮은 점수를 보여주는데 요거는 TGP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레이드 17프로는 165W TGP인 반면에 이 모델은 100W TGP입니다. TGP가 낮으면 발열 관리에는 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성능은 낮게 나오죠. 자, 그럼 생산성 관련 성능을 살펴보는 UL Procyon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입니다. 프리미어 프로와 라이트룸 클래식 그리고 포토샵을 통한 작업 성능을 테스트한 건데요. 포토 에디팅은 벤치 스코어를 봤을 때 무난한 작업 성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성능은 무난해요. 하지만 인텔 베이스의 블레이드보다는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게이밍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게임을 살펴봤습니다. 스파이더맨 신작을 플레이해봤는데요. 울트라 옵션에 레이트레이싱 적용하고 DLSS 사용 시 60프레임대가 나옵니다. 뭐 이 정도면 랩탑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게임은 상당히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니드 포 스피드 언바운드입니다. 레이싱 게임이지만 사양을 꽤 타는 게임인데요. 울트라 옵션에 DLSS 사용 시 120프레임대가 나옵니다. 게임 쪽은 랩탑 기준에서 봤을 때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발열과 소음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편집 작업 기준 40dB대의 팬 소음이 발생합니다. 쿨링은 상당히 잘 되는 편인데 게임이라든지 벤치 테스트할 때 온도는 상당히 준수하게 나오고요. 또 열화상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품 표면에 열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품 내부를 살펴보고 확장성과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내부를 보면요, 메모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메모리는 온보드 형식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별도로 메모리 추가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스토리지는 삼성 PM9A1이 탑재되어 있는데 별도의 추가 슬롯이 없기 때문에 만약 스토리지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 탑재된 스토리지를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제품 사이즈 및 라이젠 플랫폼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장성은 굉장히 아쉬운 모습입니다. 배터리는 61.6W시 용량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꽤 긴 편이라서 일반적인 사용 시간 기준으로 본다면 5시간까지는 무난하게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능은 딱 스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준수한 모델입니다. 뭐 어떤 목적으로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블레이드 모델 중 라이젠을 탑재한 제품이 좀 발열과 쿨링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던 걸 생각해 본다면 이 모델은 상당히 보완해서 나온 제품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력 제한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성능이 로스되는 부분은 아쉬웠고요. 물론 랩탑의 크기라든지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뭐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확장성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제품의 가격을 생각했을 때 좀 그쵸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이 모델을 구입할 정도의 소비자라면 네, 어쩌면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단점들보다는 단지 작고 가벼운 제품의 특징 때문에 선택하는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